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9일입니다. 오늘 날씨는 좀 뿌연 듯한 느낌도 들고요. 햇살은 강합니다. 와, 오늘은 어저께보다 조금 온도가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안전문자도 오더라고요. 33도까지 서울 쪽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제가 있는 지역은 29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걸어 다닐 때는요, 제가 운동을 해서 땅구멍이 열려서 땀이 계속 나는 걸 수도 있는데, 땀이 날 정도로, 어저께보다는 좀 더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햇살은 조금 더 강렬하다는, 더워서 그런 느낌이 들까요? 어쨌든 어제보다는 더 더운 날에 다육이들이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또,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늘에서 다육이를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또 선선한 바람에 제 몸이 식다 보니까, 아, 이 정도면 다육이들 다잘 견딜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는 거죠. 다육이들의 힘듦을 알아주는 것보다 제 몸의 힘들고 안 힘든 걸 알아주는 것 같습니다. 이기적이다, 그죠? 비 소식이 월요일쯤에 확실하게 있는 게 하루 종일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반갑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급한 애들을 물을 뽑아서 주는 것도 하다가, 다른 아이들도 너무 급하다 싶으면 제가 그냥 위에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목축임만 좀 한다고 그거라도 빨리빨리 해줘야 될것 같아요.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목, 금, 토, 일, 월, 일, 4일 정도만 지나면 비가 오는 거니까요. 목축임만이라도 조금씩 해주는 걸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아까 만졌던 그 춥수 같은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은 지금 물을 많이 곱하기 때문에 중간에 달려있는 아이들, 물 먹기가 좀 약간 힘들고 제가 물 주기에도 좀 힘들다 하는 아이들을 뽑아서 물을 주고 영상을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터치미인데요. 와, 물을 얘부터 먼저 줬어야 되는데, 저 어저께도 얘부터 먼저 줘야지 하다가 한 이틀 미루다가 준 거거든요. 많이 얼굴이 까무까무한 누룽지가 되었지요. 처음에 나왔을 때 봄에 이렇게 많이 탔던 아이들이 이제 뒤로 밀려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이 회복한 거예요. 아이고, 터치미하고 레티지아는 지금 물 보품이 상당히 급합니다. 물을 오늘이라도 안 챙겨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엽도 지기 시작하고 얼굴 자체도 말랑말랑하네요. 매직젠 골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요 아이 한몸군생이라고 제가 예쁘게 키워보겠노라고 데리고 왔는데요. 역시나 레티지아과는, 예쁘게 목대 없이 다글다글하게 옆으로 키우는 게요. 와, 상당히 힘듭니다. 커팅해서 키우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러듣기는 한데요. 아, 지금 얘네들도 한 번씩은 커팅이 이루어지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목대가 너무 키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장마는 지나고 난 다음에 해야 되겠죠. 아유, 이렇게 애들 몰골이 형편없어 마음이 아픈 아이들입니다. 요 아이는 묵둥이 레티지아예요. 그나마 얼굴 수영이 괜찮지요. 요 아이도 물을 잘 챙겨줘야지 얼굴이 원래만큼 큼지막하게 되는데요. 묵어서 얼굴이 작아진 것도 있지만 제가 물을 조금 더 많이 챙겨줘야 되는데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서 얼굴을 키우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역시나 레티지아는 정말 물을 많이 줘라 하는 아이고 노숙하면서는 물 굶기면 안될것 같아요. 요 아이도 레티지아인데 얘도 한몸군생이거든요. 수영은 벌어져 있으나 그래도 얼굴을 조금 지키고 있기는 하지요. 요 아이는 얼굴을 이제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아이보다는 조금 어린둥이라서 그런지 얼굴 형태나 단수를 유지에는 잘하고 있습니다. 요 아이들을 더 이상 얼굴이 작아지지 않게끔 물 주는 걸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아, 진짜 많은 다육이들 사이에서 서로 여기저기서 물 달라는 것 때문에 물을 주다 보면 조금씩 밀리게 되네요. 여기 있는 춥수도 생각보다 얘가 다른 레티지아과 중에서 춥수가 입장이 더 두껍고 크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는 조금 더 견디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레티지아 물줄때 얘도 물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목말라함이 심한지 저희 집에서 요 가게 풀분에 7 곱하기 7 높이 10에다가 놓고 키우는 게 얘한테는 조금 부족한가 싶을 만큼 목말라함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흥건히 주었는데요.
아, 지금 물 주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4일 뒤면 또 비가 오잖아요. 그럴 때 다시 한번 물을 더줄 겁니다. 그렇게 물을 줘도 얘네들은 부족할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 요렇게 위에서 상면에서 물을 한번 흥건히 준다 그래서 얘네들 목마름이 한 번에 다싹 해결되는 애들도 있지만 아닌 아이들도 있습니다. 물을 저면관수를 통해서 빵빵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답니다. 그렇게 저면관수를 해주면 되는데요. 얘는 습인합니다.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요. 어차피 4일 후에 다시 비올때 위에서 뿌려주는 물이나 아니면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하니까 그 물을 조금 더 먹으면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요번에 물도 원래는 물을 한번 위에서 상면에서 주고, 30분 뒤에 또물한번 주고, 30분 뒤에 또물한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 하지 않고 한 번에 물을 싹 주고 내보내려고요. 요런 식으로 빨리빨리라도 조금씩 얘네들 목마름을 해결해 줘야 될것 같아요. 요아이 얼큰이는 릴리 뷰티입니다. 요아이가 그래도 얼굴이 많이 예뻐진 거죠. 처음엔 생장점 요 중앙에 조금만 모아져 있고 다 벌어져 있었는데요. 어느새 이렇게 얼굴의 절반 이상 3분의 1만 지금 오므리지 않았을까요? 절반 조금 넘게일까요? 얼굴의 생장점에 좀 오목하게 오므려져 있는 것도 있고, 입장의 크기라든지 이런 게 조금 정리되어 가는 것 듯한 느낌이 들어요. 요 바깥에 이렇게 벌어져 있는 요런 입장은 처음에 올 때부터 있었던 입장입니다. 이제 점점 예뻐지는 얼굴을 보여주니까 기대를 빵빵 해보고요. 요 아이도 창 종류의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창인데도 불구하고 물을 엄청 좋아합니다. 얘가 창 맞지요? 아, 창이 아닌가? 물을 어쨌든 너무 좋아해요. 아, 얘는 들여놓고 꼭 물을 루비 진주목걸이처럼 고 진주목걸이나 얘나 꼭 들여놓고 물을 한 번씩 확 주는 걸 한답니다. 아니면 하루 종일 하루 반 정도의 비가 온다 그러면 그냥 빗물로 해결이 되기는 하지만요. 대부분은 보면 안으로 들여놓고 비를 이제 물관수를 해야 얘가 듬뿍 물을 먹는 것 같아요. 미나 요아이도 이꼬지인데요. 엄마 몸이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있고 나머지는 이꼬지인데 요아이도 이꼬지가 정말 잘 됩니다. 그리고 물도 많이 좋아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지금 얼굴이 많이 줄였죠. 하엽이 얼마나 많이 지는지 물 달라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요렇게 중간중간에 요렇게 이꼬지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미나는 키우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예쁘고 얼굴 유지도 잘해준다 그러면 꽃송이처럼 너무 예쁜데요. 깍지 좋아하죠. 그 곰팡이병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장마 때 조금 힘들어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좀 약간 진상 손님 중에 하나입니다. 에케 문스톤이 얼굴이 조금 망가졌어요. 한쪽의 얼굴이 요렇게 하엽이 너무나 많이 졌는데요. 뿔이나 목대에 문제가 있을까 해서 봤더니 그러진 않는 것 같아서 물을 한번 줘봤습니다. 여기에서 얼굴이 더 좋아진다거나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문제가 아예 없는 거고요. 물을 요렇게 줬는데 3, 4일이 지나도 얼굴의 형태라든지 느낌을 이렇게 만져봤을 때물 반응을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한번 뽑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갑자기 하엽이 한쪽이 많이 지는 경우는 잘 없는데 요 아이가 요쪽이 다 하엽이 져버렸네요. 정말 예쁘고 큼지막한 에케문스톤을 이번에는 키워볼 수 있나 했더니 이번에도 조금 실패를 본것 같아요. 제게서 에케문스톤도 한해반두해 정도 예쁘게 반짝 있다가 서서히 얼굴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얼굴에 큼지막하고 어여쁜 얼굴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아, 요 아이 성공하고 싶은데 건강을 유지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라입니다. 요번에 로라도 만져보니까 물 달라고 얘가 심하게 보채는 듯한 느낌이고요. 화분도 얼마나 가벼운지 얘를 안 데리고 올 수가 없었어요. 요 아이는 거진 2주에 한 번씩 주는 걸로 생각하고 주기는 하는데요. 요번만큼은 물을 좀 빨리 달라고 하는 것 같으네요. 햇살이 좋고 바람이 너무 좋아서 물마름이 너무 좋은가 봅니다. 그래서 물을 듬뿍 주고 내보내려고 합니다. 요 아이도 장마 때 오는 비다 맞아가면서 하는데요. 여기 화분에 심어준 지가 지금 4년이 넘어갔는데 오래된 화분이라서 뿌리가 너무 많이 엉겨서 그런지 장마를 더잘 이겨내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잘 자라주고 자구도 한 개, 두 개씩 달아줍니다. 올해는 어디에서 달아주는 자구가 또 있을지 기대 한번 해보고요. 오늘도 이렇게 물을 줬으니까 빳빳한 얼굴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연지곤지입니다. 너무 자구가 많고 분을 들었는데 너무 가볍고 만져봤더니 약간 힘이 없어서요. 더 이상 얼굴에 이게 지금 분해서 얘가 지금 요 분에서요. 5년이 훨씬 넘게 얘는 6년을 가까이 키운 것 같아요. 맨 초창기부터 얘를 키웠거든요. 여기 분에다 심어주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바꿔줬어요. 요 아이가 이렇게 튼튼하게 잘 자라줍니다. 연지곤지는 다른 아이들보다 이렇게 자구가 많아요. 너무 많아서 감당이 힘들겠다 이럴 만큼인데요. 아, 요아이 요번에는 하엽이 있나 하고 봤더니 물관수 시점이 얘는 딱 맞아 떨어지나 봐요. 하엽이 한 장, 두장 요렇게 있고요. 나머지는 하엽도 지지 않았습니다. 얼굴 큼닥하게 키워보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얼굴을 너무 작은 아이들 많이 달아서 얼굴이 줄어드는 거는 원치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만 멈추고 요대로의 자구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자구를 달아줍니다. 요 지금 얼굴이요.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완전 연두빛만 보였었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색감이 여름에도 이렇게 따뜻해지는데도 많이 빠져주진 않는 것 같아요. 분에 흙을 너무 안 갈아줘서 화가 나서 하여튼 힘든 게 있는가 봅니다. 아, 그래도 너무 잘 버텨주는 연지곤지라 예쁩니다. 얘는 아르제인데요. 아, 얘그 겨울에 지나서 보여드릴 때 얼굴이 생각나시나요? 온 얼굴에 다 상처를 입어가지고 너무 안 이쁘게 변했던 아르제였습니다. 근데 지금 얘도 입장을 잘 만들어내는 아이인가 봐요. 속 입장에서 입장을 새로운 입장을 다 만들어주고 지금 끝에 입장만 요렇게 우박 같은 눈을 맞았던 흔적들이 남아 있고요. 생장점이나 요런 데서는 지금 얼굴이 너무나 깨끗하고 좋아지고 있는 얼굴입니다. 아르제도 물 좋아라 하는 아이고요. 요 아이도 입꼬지가 어느 정도 되는 아이인 것 같아요. 아, 지금 얼굴을 너무 많이 회복해서 너무 좋습니다. 요 아이는 물을 지금 목말라함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있어요. 조금 더 기다려도 됐기는 했는데요. 아, 지금 한참 못난이었다가 예뻐지는 과정이잖아요. 더 이상의 하엽을 만들어서 얼굴을 작게 만들 수가 없어서 바로 물을 주었습니다. 너무 순둥한 아이죠. 초보자님들이 꼭 키워봐야 할 아이 중에 하나가 아르제입니다. 반대편 쪽에 문을 열어봤더니, 아, 여지없이 다 목말라 하는 게 느껴져서요. 중간에 있는 아이들이랑 바깥쪽에 있는 아이들을 다 끌고 왔습니다. 이 아이는 명오리입니다. 명오리 꼬지로 키웠던 아이인데요. 아, 이 아이도 수영으로 이렇게 한 바구니, 그러니까 뭐라고 고봉밥처럼 모아서 심어줬는데 이렇게 자기 길을 찾아서 제껴지는 아이들이 있네요. 그래서 화분이 수영을 좀 어떻게 정리를 좀 해주고 싶다 할 만큼 벌어져 있습니다. 숱이 많아요. 많고요. 이 꼬지로 키워서 그런지 더 애정이 가는 아이고, 이 아이도 물을 좋아라 하는 아이지요. 명월, 요번 장마도 잘 견뎌주기를 바래 봅니다. 석연화가 무거워가지고요, 묵둥이가 돼가지고 색감이 너무나 예쁩니다. 색감이 전혀 빠지지 않고요, 요 색감은 그대로 여름에도 놔줄 건가 봐요. 겨울 되면 더 진한 색감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요 아이도 석연화도 저하고 5년은 넘게 저한테 있었던 아이인 것 같아요. 얘도 이꼬지가 너무 잘 되는 아이라 잎을 떨어뜨리기가 무섭게, 이꼬지가 너무 잘 되니까요. 이꼬지 되는 아이들을 또 버리는 입장이 건강한 입장인데 쓰레기통 가는 거는 왠지 살고자 하는 애들의 생명을 꺾는 것 같아서요. 또 놔두고 이꼬지가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아이기도 합니다. 입장 단수가 한 단만 더 많아졌으면 참 좋겠네요. 너무나 제게서 예쁨을 받는 고수티입니다. 입구 이 하나 자구가 너무 목대가 길어서요. 요 아이 한 번은 커팅을 해서 밑으로 내려줄까 봐요. 지금 입꼬지가 너무나 많이 되어 있는 아이고요. 새로 데리고 온 아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렇게 기존에 저희 집에서 오래 있었던 아이가요. 보여드렸더니 아무래도 고수티가 아니라 살구미인이나 요런 아이들이 아닐까요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고수티가 요런 모양 얼굴이어서 요런 좀 약간 용울 모양의 입장이 좀더 보이죠. 요런 모습에 있다가 요 아이가 묵둥이가 되고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요. 요렇게 얼굴이 입장이 넓어지면서 요렇게 된다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 두 자구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심어준 상태입니다.
아, 다육이 너무 이뻐요. 요 고스티나 요런 아이들이 너무 예쁜데요. 이꽂이가 자꾸 돼서 이꽂이도 제가 하기도 했죠. 헐빈해진다고 채워 넣으려고 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요. 이젠 화분이 점점 커지니까 아, 기존에 있던 아이 얼굴이 아, 한 큼지막한 얼굴 3개 정도만 모아놓고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할 만큼입니다. 너무나 잘 커지고요. 물 정말 좋아하는 아이예요. 요 아이들도 입장이 똥똥해도 물을 주기적으로 주는 거를 선택해서 주시면 됩니다. 다른 아이들보다도 등치가 크고 화분이 큰데도 불구하고 물을 자주 먹는 태기예요. 한 12일에 한 번, 10일에서 12일에 한 번씩 주면 정말 잘큰것 같아요. 크는 것 같아요. 러블리 로즈도 완전 물돼지죠. 요 아이는 지금 물 주는 텀을 놓쳤습니다. 조금 더 빨리 줬어야 했어요. 하엽이 너무 많이 지고요. 하엽 질려고 하는 입장들도 보입니다. 이왕 요렇게 하엽이 지니까 그런 입장들을 좀 놔둬서 요게 꺾인 게 아니라 변인가? 변인 것 같아요. 꺾였나? 아니네. 변인 것 같아요. 요런 입장들을 놔둬서 얌얌 먹게끔 놔두시면 됩니다. 요렇게 생긴 아이들, 러블리 로즈 너무 예쁘고요. 요 아이는 조금만 더 펼쳐지면 해리 왓슨에 가깝겠다 생각이 드네요. 요렇게 잘 자라주고 여기 있는 아이들은 이꼬지를 한 아이들이라 좀 얼굴이 작습니다. 이꼬지를 엄마 몸에서 두고 이꼬지를 하면요. 물을 자주 못 얻어 먹어서 얘가 얼굴을 자주 못 키워요. 많이 못 키워요. 밭에서 빵빵하게 키운 아이들을 차라리 합식해주는 게더 좋다고 봅니다. 너무나 예쁘게 잘 익어가는 얼굴이 좀 이제 큼지막해졌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물 관리를 제가 자꾸 텀을 늘려가는 바람에 하엽이 너무 많이 지네요. 서비스 받은 러블리 로즈입니다. 요 아이도 하엽이 엄청 져 있더라고요. 얘도 물 관리를 제가 너무 안 해줘서요. 바깥에 있는 아이들은 뽑아주기 좋아서 계속 들었다 놨다 하면서 제가 그나마 물을 챙겨주는 거고요. 요 아이는 이제 그 난간 위쪽에 달려있는 아이라 제가 물을 이렇게 뽑아서 주는 적이 잘 없어요. 그래서 얼굴에 하엽이 더 많이 졌나 봅니다. 진짜 밑에까지 입장이 많았던 아이인데, 요렇게 제가 키우는 러블리 로즈처럼 위에 봉우리만 딱 남겨두고 하엽을 다 지워버렸네요. 요 아이 정말 이제는 제가 키우는 아이는 약간 묵둥이가 된 상태고요. 요 아이는 어린둥이 이꼬지로 키웠던 아이를 아마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참 성장기라서 물도 잘 먹고 얼굴 크기도 잘 늘려주는 아이입니다. 아, 요 아이한테 기대를 한번 걸어볼까요? 너무나 예쁩니다. 어저께 마디바 물준거 기억나시나요? 요 아이는 저희 집에서 4년 넘게 키운 아이인데요. 색감이나 이런 게 이제 많이 이뻐졌네요. 작년까지만 해도 작은 아이보다 색감이 더 못했던 아이인데요.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이 화분에서 좀 오래 살았다는 게 얘가 느껴지나 봐요. 이렇게 색감도 예쁘게 아직까지 완전하게 초록빛감 들어오듯이 해주지 않고요. 너무나 튼튼하게 잘 자랍니다. 초보자님, 이제 막 금방 시작하신 분들도 아니면 그런 분들에게 선물하신다 그러면 마디바도 추천합니다. 너무나 순둥하고요. 물을 많이 줘도 적게 줘도 그럭저럭 잘 살아가는 아이. 아유, 요 아이도 목말라함이 커서 데리고 와서 물을 줍니다. 얘도 물을 다른 아이보다는 조금 자주 더 많이 챙겨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요 아이도 입장이 너무 말랑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보다는 조금 말랑할 때 데리고 와서 물을 주시면 아이 얼굴이 너무나 예쁘게 지금은 이제 풀잎기도 살짝 보여줄 건가 봐요. 약간 오글오글한 게 조금 더 있는 것 같지요? 예쁩니다. 요 아이는 스틸 아트인데요. 너무나 예쁩니다. 스틸 아트 입장이 있고 안젤리나 같은 그런 입장인 것 같기도 하고요. 색감이 한번 물 들어오면 얘도 물을 그렇게 싹 빼주고 그러진 않네요. 저희 집에서 3년차 살아가는 아이인데요. 아이고, 너무 예쁘게 잘 있어줍니다. 달라진 거는 얼굴의 크기가 좀 단수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 뭐 얘도 물을 좋아라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환경이 웬 바깥쪽이다 보니까 햇살도 바람도 제일 많이 받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물마름이 더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요 아이도 제가 다른 아이 물 챙겨줄 때 같이 챙겨줘요. 하엽이 너무 많이 져서 더 이상 얼굴을 줄이지 않기를 바라보면서 물을 주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 입장 단단합니다. 그래도 물을 줬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들었을 때 화분이 많이 가볍다 하시면 그리고 하엽이 너무 많이 진다고 한다면 물을 한번 주는 거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요 아이들 화분을 다 들어보고 물이 덜 말랐을 때 주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찍어보는 게좀 아쉽기는 해요. 여기 있는 아이들 예쁘기도 하고 이렇게 들어서 보여드리는 것도 자주 못 해드리는 건데 하나를 찍더라도 오래도록 키고 예쁘다고 보여드리고 싶지만 많은 아이들은 어제 아니 이틀 전부터 요번 주 내내 이렇게구나 좀 급하게 물을 줘야 하는 아이들이 지금도 순서를 그러니까 대기자로 기다리고 있어서요. 하루에 많이 이렇게 물을 줘야 되고 영상을 찍다 보면 너무 많은 그 영상 시간이 늘어날 것 같아서요. 짧게 짧게 보여드리는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요 아이는 살구 미인인데요. 너무 곱상합니다. 살구 미인이 요렇게 잘 자라주니까 이렇게 햇살에서 너무 잘 자라주죠. 그러면 살구 미인도 요런 햇살에서 이렇게 놔두면 금기도 더잘 보여주고 그럴까요? 너무 뜨거운 햇살에 또 놔두고 이러면 햇살에 금기가 좀 사라지고 예쁜 얼굴이 없어질까 봐 제가 자리를 확실하게 변경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웃자라는 게 보여요. 얘는 이렇게 딱 보면 입장과 입장 사이가 따닥따닥 붙었는데요. 살구 미인 금은 살짝 느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아이를 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겨요. 살구 미인 금을 자리를 옮길까 말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살구 미인을 보면서 금 얘기를 하지요. 너무나 예쁩니다. 이꼬지 된 아이들을 같이 심어줬는데 이렇게 엄마 얼굴처럼 따글따글하게 얼굴이 닮아져 가는 것 같아 신기합니다. 제가 더 좋아라 하는 드보라입니다. 요 아이도 페리도트, 샹그릴라 뭐 요런 아이랑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요 아이도 물을 좀잘 챙겨주면 얼굴의 크기나라든지 자구라든지 이런 걸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목마름이 많이 보일 때 말고 살짝 보일 때 그리고 아니면 페리도트가 얼굴이 크고 화분이 큰데 그 아이 물줄때 같이 얘도 연달아서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통통하고 얼굴에 윤기도 나고 이렇게 예쁜 입장이 바뀌었어요. 얘 많이 웃자라 있는 아이를 요렇게 오래 다져진 걸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너무 예쁩니다. 얼굴도 참잘 다져지고 이렇게 붉은 빛감이라 얼굴 색감도 너무나 싱그럽게 들어오는 것 같아서 요 아이도 키우면 진짜 마음에 쏙 드실 거예요. 저도 얘를 1년까지도 가까이 키워보지도 않았는데 금방금방 얼굴이 변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너무 예뻐요.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 똑같은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거 싶은 건 없는데요. 드보라, 만약에 수영 좋고 예쁜 얼굴이 보인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또 데리고 올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입니다. 너무 예쁘죠? 요즘에 제가 많이 아끼는 아이랍니다. 요 아이는 드보라보다는 많이 예쁘지는 않아요. 샹그릴라 얼굴도 좀 보이죠? 근데 색감은 드보라 색감이랑 참 많이 닮았습니다. 요 아이는 루비 퍼피라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제가 다른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합식해주지 못했어요. 요 아이 하나만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그래도 밑에서 자구 두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유, 얘도 딱 보면 분지나 아니면 자구도 어느 정도 좀 달아줄 것 같은데요. 아직은 자기 몸 단장하기 바빠서 전혀 다른 자구를 기대해보지는 못하지만요. 아유, 좀 조금은 기대됩니다. 왜냐면 이제 요렇게 수영이 별로 많이 이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많은 자구가 있지도 않지만, 있는 건 아니지만요. 요? 여기가 자구인가? 어머나. 자군가 보네. 그러지는 않지만요. 제가 워낙에 좋아라 하는 얼굴의 형태라서 기대가 많이 되고, 그래서 얘를 항상 좋은 자리에 두고 키우고 있답니다. 얘도 물을 좀잘 주면, 이러면서 기대를 한번 해보는 거죠. 요 아이는 펜지입니다. 펜지도 중앙에 놓고 제가 키우는 중간에 걸어 놓고 키우는데요. 그 자리가 햇살을 많이 보는 자리거든요. 근데 펜지는 제가 지금 몇 년을 키웠냐면, 제가 몇 년을 키웠더라, 얘를. 4년 차가 아닌가 싶어요. 매 해마다 얼굴을 태워가지고 예쁘지 않은 얼굴을 바라보고 있어야 했었고요. 수영이 어느 정도 애매하고 지금은 좀 얼굴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렇지 얼굴이 정말 컸었거든요. 그래서 놔둘 데가 없어서 중간에 놓고 키웠었는데요. 진짜 얼굴을 매 해마다 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타는 게 줄어들더니 올해는 정말 바깥 입장에서만 조금 지고 그거는 하엽지고 없고요. 이렇게 타는 거 없이 햇살 적응 너무 잘하고 잘 크고 있습니다. 좀 약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환경이 된다 그러면요. 조금 방근을 해서 키우시는 걸, 그러니까 오전 햇살이나 요렇게 옅은 햇살에서 키우면 좋은데요. 저처럼,
장소가 좀 협소하고 이러다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럴 때는 아, 좀 안타까운 면은 있지만 계속 경험을 시켜주면서 적응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물을 정말 자주 먹습니다.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물을 더 빨리 챙겨줬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베리들 종류부터 물을 주다 보니까 얘가 좀 밀렸어요. 그래서 하엽이 좀진 상태로 얼굴을 좀 줄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좀더 빨리 줬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네요. 여기 있는 아이는 용월입니다. 용월도 거진 이꼬지로 키웠던 아이거든요. 이렇게 분홍 용월만 제가 사가지고 와서 키운 아이인데요. 작년에 제가 얼굴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얼굴이 작아진 상태로 물도 제대로 못 얻어먹어서 얼굴을 키울 여력이 없습니다. 기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 이번에는 입장이 좀 단단하기는 하나 얘도 급하게 데리고 나와서 물을 좀 주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살짝 목말라 보인다는 게 눈에 보이시나요? 저는 그래 보이거든요.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햇살을 너무 잘 받아서 요렇게 분홍색에 살짝 보랏빛이 보이나요? 분홍색에 가까운 색깔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분홍색으로 들어와도 예쁘고요. 그렇지 않은 다육이도 예쁩니다. 그냥 일반 용을도 추운 계절이 찾아오면요. 요렇게 진하게는 아니지만 분홍 색감으로 올려준답니다. 그래서 얘가 용월인지 아니면 분홍 용월인지 어떤 때는 구분이 잘안될 만큼의 얼굴도 보여주기는 하더라고요. 아, 요 아이 지금 현재 수영 다시 뽑아서 다시, 분갈이가 아니라 흙갈이 해주고 싶다. 이 생각이 드네요. 너무 예쁩니다. 언젠가 다시 한번 해줄 거예요. 지금 이꼬지 밭에서 이꼬지로 또 3개, 4개가 더 자라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좀 얼굴이 커지면 요 아이랑 합식해 줘야 되겠죠. 물을 늦게 주어서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는 페리토트가 너무나 안 이쁘지만 얼굴 하나하나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이 아이는 가을이 지나고 올 겨울이 좀 지나갈 때쯤 예뻐질 것 같아요. 그래도 밑에 자구는 어느 정도 달고 있어요. 둘, 넷, 여섯 개 달고 있네요. 이 아이들 커팅해줘서 내려줘야 된다는 말만 계속하는 다육입니다. 물을 좀 줬어요. 이 아이도 더 놔줬다가는 하엽으로 너무 많이 갈것 같아서요. 페리토트도 저 어저께 보여드렸던 루비다나나, 그 다음에 또 뭐더라? 루비다나하고 또 있어. 아, 아보카도 크림에처럼 얼굴이 단단해도 물을 좀 주어야 하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린애플 요아이도 물을 주었습니다. 얘도 다른 아이들 못지않게 물을 많이 찾기는 하네요. 근데 이제 기존에 원래 키웠던 아이는 요두 아이였는데요. 요두 아이가 새 아이를 원래 키웠었는데 한 아이가 죽어서 새로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키우는데요. 꽃대도 물었습니다. 꽃이 정말 예쁠 건가 봐요. 그래서 기대하고 그냥 보고 있는데요. 아, 어린아이라서 그런지 물을 다른 애들보다 더 목마릅니다. 말랑말랑해요. 물을 그때도 흥건히 주었는데 이전에도 그래서 얘도 물을 그닥 많이 먹지 않을 아이다라고 요두 아이 키울 때는 그랬는데요. 요 아이 데리고 온 다음부터 크는 게 다른 것 같아요. 물 달라는 게 상당합니다. 지금 여기 거진 다 목말라요. 여기까지 입장이 말랑말랑해서요. 데리고 와서 물을 흥건히 주었습니다. 애플그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목말라 하네요. 입장이 그러니까 화분에 비해서 3개가 얼굴이 너무 얼큰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얘가 성장세가 너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요 아이도 물을 싫어하는 아이는 아닌데요. 더 이상 놔두면 안될것 같아서 데리고 온 아이입니다. 정말 물을 좋아하는 아이는 여기 있는 미니마입니다. 화이트 미니마인데요. 미니마 종류는 이렇게 미니마 종류 얼굴이 좀 작은 아이로 크는 아이들 있죠. 미니마라고 되어 있는 종류들은 다 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을 궁겨가면서 키우면 하엽 정말 많이 집니다. 얘는 물을 어느 정도 좀 챙겨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키우는데도 요번에 물관수 텀이 조금 길었다고 이렇게 표시를 많이 내요. 하엽 정말 많이 져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는 물을 절대 굶기면 안 되시고요. 한 10일에 한번 줘도 무방하다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아니, 펜지를 보여드렸잖아요. 펜지 물 먹을 때꼭 얘도 물을 껴서 먹어야 해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입장과 얼굴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번에는 달맞이도 데리고 와서 물을 주었습니다. 얘도 상면에서 계속 물을 먹었더니 지금 화분이 어느 정도 물길이 생겼나 봐요. 제대로 된 물을 못 먹어서 그런지 너무나 쪼글쪼글했습니다. 얘는 2주에 한 번씩 물을 줘도 괜찮았던 것 같았는데 이때까지 내 얼굴을 자꾸자꾸 줄이죠. 그런 거 보면 물이 조금 부족했다 생각이 들고요. 얘도 많이 말랑말랑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까지 말랑한 건 아니었는데요. 보니까 화엽이 너무 많이 져가 있고 밑에 입장이 이렇게 말랑말랑한 입장이 몇 개가 보여서 데리고 온 아이거든요. 얘도 조금은 얼굴 크기를 줄이는 것도 묵둥이가 되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얼굴 크기가 많이 줄었어요. 그런 거 보면 물이 부족했다 생각이 드네요. 이 아이도 물을 잘 챙겨줘야 되나 봅니다. 이제 그렇게 따지면 제가 키우는 모든 다육이들이 물을 사실은 많이 줘야 되는 아이들이죠. 12일에 한 번씩 물을 챙겨줘도 될 만큼의 아이들입니다. 화분이 작아서 그럴 거예요. 그 중에서도 물잘 먹는 아이를 오늘 뽑아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 TP고요. TP도 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요번에 이상하게 저번보다도 더 물마름이 좋아요. 햇살이 강해져서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낮에 물 주기보다는 지금은 해질녘이나 이때쯤 물을 주면 좋은데요. 저는 해가 질 때쯤 되면은 문을 더 이상 열어보지를 않고 애들이 오기 전에 모든 걸 끝내놔야 돼서 저는 아침이나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오후쯤에 물을 주게 되네요.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거는요. 저희가 이제 집에 더워지는 여름이 되면요. 4시 좀 넘으면 해가 사라져요. 옆으로 옆에 건물에 가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쉼을 가질 수 있겠지요. 여기서 물 먹어서 화분이 너무나 묵직합니다. 파랑새는 만져보면 말랑한 입장을 가지지는 않았는데요. 얼굴을 자꾸 줄이는 것 같아서 요번에 물을 주었습니다. 요 아이도 바깥에, 맨 바깥쪽에 있다 보니까요.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요렇게 얼굴에 입장이 붉은색이 들어온 빨간새가 되어서 자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더 빨개 보이는 것 같아요. 저번보다. 요 아이들 나이 들었다는 표시가 좀 나지요. 물을 먹었으니 더 이상 하얗지지 말고 잘 살아 주었으면 좋겠네요. 너무 뜨겁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을 지금 주는 게 얘네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어떻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 시간대에 물을 주는데요. 조금은 신경이 쓰이기도 하네요. 예쁩니다. 파랑새는 보면 볼수록 너무 예뻐서 아, 진짜 키울 만하지요. 파랑새를 좀 약간 까탈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많이 좋아하는 레드메인입니다. 레드메인이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는 요 노란 잎이죠. 요런 노란 잎에 회색 빛깔만 보여주더니요. 이제는 어느 정도 저희 집에서 오래 살았다고 요런 보라색 빛을 보여줍니다. 여기 항상 같은 자리에 놔주는데요. 요즘 들어서 얼굴이 참으로 예뻐지는 레드메인이에요. 요 아이는 너무 밋밋해서 확 색깔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자구를 많이 달아주는 것도 아니어서 무슨 재미로 키우나 했었는데 이런 아이들도 더 많은 시간이 흐르니까 이렇게 예뻐지는 걸 보여줍니다. 너무 예쁘지요? 요 아이도 그러니까 햇살이 아니라 물말라 하는 걸 너무 빨리빨리 말해주는 거는 아니고요. 요번에는 화엽이 좀져 있기도 하고, 다른 아이들 물줄때 얘도 물 주는 거 나쁘지 않겠다 해서 그냥 데리고 온 아이예요. 레드메인은 판매하는 곳이 그닥 많은 곳은 아니더라고요. 요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닥 큰 즐거움은 없었는데요. 요즘에는 이 아이 없었으면 섭섭할 뻔했다 생각할 만큼 예쁜 얼굴을 보여줍니다. 아, 예쁘죠? 계속 보여드리고 싶어요. 로마도 물말라함이 있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요 아이도 중간에 달려서 지금 많이 목말라하는 아이인데요. 아이고, 예쁘게 잘 키워보고 싶은데 자꾸 생장점에서 꽃대가 올라오고 너무 더워서 그런 걸까요? 자구도 잡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뜻하지 않게 아픈 병세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못난이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밑에서 아가 자구가 한 개, 두 개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요 아이가 같다고 해도 좀 밑에 있는 아이가 크면 얼굴이 풍성해질 것 같지요? 너무 예쁩니다.
프리티입니다. 프리티도 물 주는 텀을 좀 놓친 택이에요. 얘도 물을 더 자주 줘야 되는데, 얘도 그 바깥에 거리대에서 있었던 아이들 한 번에 다물 주는 게 아니라, 얘부터 먼저 물을 줬어야 되는데, 그걸 해주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얼굴을 자꾸 줄이고 있어요. 내일은 브론즈 금을 데리고 와서 물을 줄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을 잘 해놓으셨다가, 브론즈 금을 한번 보세요. 요 아이보다 나이가 어려서 그럴 수는 있지만요, 얼굴이 더 풍성하고, 저더 튼실해 보이는 게 눈에 보입니다. 아, 요번에 브론즈 금도 물통을 좀 며칠 놓친 것 같은데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오전 햇살이라서 오후 햇살에 있는 프리티보다는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요 아이가 프리티기도 하고 브론즈기도 하거든요. 프리티 금을 내일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너무나 예쁩니다. 프리티도 너무나 이꼬지가 잘 되는 아이라서 요 아이도 뭐 얼굴 자꾸 한두 아이 데리고 와가지고 이꼬지 하시면 금방 풍성해질 수 있는 아이죠. 요 아이가 되게 오래된 아이고 얘도 예쁘게 키우기가 상당히 힘든 아이입니다. 목대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끊임없이 울립니다. 제가 탱고 보고 목대를 너무 많이 올려서 데리고 와서 키우시기에 목대를 별로 그닥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별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프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풍성하니까 봐줄 만하네요. 너무 예쁩니다. 탱고가 양사방으로 이렇게 벌려져 있어서요. 어떻게 보면 나무를 연상하게끔 하는 다육식물입니다. 요 아이도 얼굴을 지저분하지 얼굴이. 얘도 너무 피해를 많이 입었던 아이고요. 얘는 생각보다 가지고 있는 입장을 오래도록 가지고 있다가 하엽을 지는 거라서요. 아직까지 다른 아이보다도 얼굴을 더 많이 회복 못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타기도 하고. 얼굴 냉그 우박 같은 눈도 맞아가지고 상처도 나고 약간 흔적이 많은 아이기도 하고요. 아유, 요 아이가 자구도 어느 정도 내어주는 아이인 것 같아요. 심어 놓으면 자구가 뿜뿜하고 올라오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요 아이들 지금 너무 산만하고 정신은 없지만요. 여기에서 색감이 빨갛게 들어오고 이러면요. 너무나 예쁘게 잘 있어주는 아이입니다. 언젠가는. 아이, 목대 정리를 싹 해가지고 소담하게 한번 심어주고 다시금 목대를 길러보는 것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손이 잘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몇년 동안 계속 이렇게 키우는 중이랍니다. 그래도 탱고도 물을 좋아하는 아이라서요. 물을 줬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지금 탱고도 말랑할 때까지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얘도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물을 먹어줘야 하는 다육인 것 같습니다. 아유, 산만하다. 전체로 보여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 아이는 러우입니다. 러우도 물텀을 조금 놓쳤어요. 러우도 펜지 물줄때 같이 물을 줘야 되는데요. 펜지가 물텀을 놓쳐가지고 요 아이도 같이 놓쳤습니다. 햇살을 보는 쪽은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들어오고요. 햇살을 반쪽대 쪽에 있는 아이들. 햇살을 제대로 못본 아이들은 이렇게 초록빛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얘도 정말 물을 많이 달라는 아이라서요. 여기 있는 요 아이는 정말 냉해, 그 다음에 그 타는 거, 모든 걸 경험을 두세 번씩 다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제가 관리를 잘 못해서 요 아이가 그렇게 강인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 건강함보다요, 요 아이 건강함이 진짜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요 아이도 장맛비를 다 맞아가면서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잘 자라주는 다육이랍니다. 러우도 이렇게 물을 많이 좋아하는 아이니까요. 얼굴을 이제 풍성하게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물을 조금 자주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물 주는 거를 한번 해보았고요. 더물 주고 싶은데 지금 건 2시간 가까이 얘네들하고 놀았어요. 그래서 2시간이 뭐야? 2시간 가까이인가요? 아, 너무 많이 놀았습니다. 어제부터 분명히 영상을 찍으면서 물을 주려고 하니까 시간이 더 많이 흘러가네요. 얘네들 빨리 이제 정리해라 하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 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원래는 물줄게더 많이 있는데요. 내일로 미뤄야 될것 같아요. 아, 이렇게 매일같이 미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다육이 관리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 관리가 먼저입니다. 요즘에 너무 햇살이 있으면 너무 뜨겁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저 행복하시고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